안녕하세요. 여기는 강원도 고성 명파해변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곳이 철책선 너머가 바로 북한입니다. 오늘 그 전국 테크볼 교육 연수가 있어서 왔습니다. 제가 중앙의 부회장입니다. 테크볼이란 그 탁구하고 족구를 혼합해서 만든 경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제 저녁에 밤 10시에 출발했는데 오늘 아침에 10시에 도착했습니다. 배도 고프고 이 주변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직도 야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배가 고파서 음식을 좀 만들어 놨는데 다시 또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남자분들이 캠핑하신 분들 계시죠? 제가 음식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0분이면 모든 음식 끝납니다. 10분이면 요리법이. 그래서 강원도 명파해변이 참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이 부네요. 오늘 그 남자분들이 홀로서기에 대해서 제가 항상 주말 되면은 해변으로, 산으로, 들로, 바다로 이렇게 다닙니다. 오늘은 어떤 음식을 먹을까 하면서 아침에 여수 부분 농산물에 가서 이것저것 사왔는데요. 10시에 출발해서 한 2시간 정도 이동하고 한 1시간 잠을 잔다는 것이 바로 잠을 한 3시간을 자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차에서 간단하게 음식을 먹고 음식 만드는 법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차박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차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 차는 이렇게 호텔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주 넓지요? 예. 캠핑카가 크면 안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9인승보다도 7인승을 좋아합니다. 제가 먹을 수 있는 요리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밥은 이렇게, 어제 밥을 해놨습니다. 밥은. 예. 전국에 계신 남자분들이 계시죠? 제가 그 모든 음식을 제가 10분이면 끝내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그 다니면서 반찬을 만든 게 취미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반찬을 안 싸주고 제가 혼자 알아서 해 먹었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밭에 있는 모든 채소는 있잖아요. 모든 채소는 잘 데쳐서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요, 채소 요리법은 모든 채소입니다. 일단은 잘 데쳐서 쌈장, 필요할 땐 쌈장을 이렇게 넣어서 참기름이나 깨, 마늘, 뭐 이런 것을 넣으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상추도 데칠 수 있습니다. 상추. 그 꽃대가 나오면은 꽃대는 약간 칼로 이렇게 두 번, 세번 이렇게 잘라주면 되고요. 그래서 살짝 무치고 그 상추만큼은 이렇게 쌈장하고 이렇게 참기름하고 깨, 마늘,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넣어서 이렇게 무쳐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리고 콩나물을 이렇게 삶아서 이렇게 무치면 안 돼요. 예, 천천히 이렇게 젓가락으로 하시면 돼요. 그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식은 있잖아요. 손맛이에요, 손맛. 그런 옛날에는 손맛이다 그러잖아요. 저는 대학 다닐 때그 식품 영양학을 배웠어요. 제가 이렇게 30년 후에 이렇게 그 데뷔하기 위해서 그 손해가 이렇게 지금 확실히 모르는데 액시든가 무슨 이렇게 향이 나와요.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잖아요. 그균 하나가 이렇게 상당히 사람을 죽이고 그러잖아요. 우리 손에도 이렇게 그 맛이 있잖아요. 맛. 그 확실히 용어는 모르겠습니다. 액시드라는가 그런 용어가 있는데 그런 용어를 제가 알았어요. 대학 다닐 때. 그래서 손맛이다 그래요. 아무리 맛있게 담아도 손맛이 없는 사람들 맛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비닐 장갑이 있어서 손맛을 못 느낍니다. 제 상에는 있잖아요. 밥도 있고, 예. 여기 보면 있잖아요. 고구마순입니다. 고구마순은 많이 삶아야 됩니다. 오랫동안.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된장을 좀 넣어서 이렇게 무쳐 먹으면 맛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호박잎 있어요. 호박잎. 제가 좋아해요. 예. 쌈장에 싸 먹으면 되고요. 또 그리고 여기 콩나물 제가 조금 했습니다. 콩나물. 여기는 감자 볶음,
그 다음에 여기는 호박입니다. 호박. 여기는 있잖아요. 부추예요. 부추. 부추는 그 남성들에게 아주 좋아요. 파벽초, 뭐 전라도에서는 소불, 뭐 경상도는 정구지, 뭐 월담초,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데쳐서 이렇게 고추향에 이렇게 초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있잖아요. 묵, 묵 있잖아요. 묵은 그냥 간장을 이렇게 양념해서 깨나 마늘이나 이렇게 섞어서 해서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오이는 마찬가지. 오이 이렇게 깎아서, 오이도 마찬가지예요. 뭐 고춧가루나 고추장 이렇게 간장 좀 넣어서 먹으면 좋아요. 매실 같은 거 좀 넣어가지고 해도 되고요. 중요한 거 이것입니다. 이거. 그 저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여러분들 있잖아요. 섬에는 물하고 쌀만 있으면 평생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뭔지 아세요? 청각입니다. 청각. 청각은 여수시 삼산면 초도하고 사도에서 제가 자주 뜯어옵니다. 둥둥 떠다닌 거 이렇게 썰물 때 이렇게 빠져나가서 이렇게 주워도 자기 몸무게보다 더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속에 들어가서 물회질이라래. 물회질. 예,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가끔 전복이나 뿔소라도 이렇게 이렇게 잡고 그럽니다. 여수는 있잖아요. 365개의 보석 같은 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 되면 이렇게 섬에 많이 다녀요. 그래서 주로 이런 음식을 가져가요. 뭐 부추 있죠. 부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죠 이거? 고구마순. 그 다음에 호박잎. 그 다음에 콩나물. 그 다음에 감자. 호박. 예. 그 다음에 오이. 그리고 묵. 예. 묵 하니까 옛날 생각나네요. 그 대통령, 그 모 대통령께서 연예인을 초대했는데 연예인 앞에는 묵만 있는 거예요. 묵, 묵. 그리고 대통령 앞에는 각하 다르죠. 그때는. 예, 대통령 앞에는 고기 반찬이 있는데 고기 반찬도 못 먹고 묵만 먹으니까 묵만 먹나.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묵만 먹었답니다. 묵만. 그리고 이 청각 있잖아요. 청각. 이거 청각이 상당히 좋아요. 식초를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매실도 넣고 그 깨나 마늘 참기름 이렇게 넣어가지고 잘 삶아야 됩니다. 이것도 네 저희 그 여수에는 바다에 가잖아요. 상당히 그 맛있는 거 많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주말에 항상 바다를 갑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에 가잖아요. 한 3-4월 되면은 한약재죠. 한약재. 예. 예를 들어서 그 바다에 이렇게 옆에 바위에 붙어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굴맹이라 그러는데 군소입니다. 군소. 군소를 이렇게 삶아 놓으면은 예를 머리만한 것도 주먹보다 더 작아요. 한 10분의 1 삶아 놓으면 2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먹고 제가 오늘 이렇게 거문도 갈치도 이렇게 조금 전에 이건 튀겼어요. 이렇게 거문도 갈치. 예. 우리가 보통 일식이 삼식이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음식을 못하면 있잖아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이렇게 음식을 먹고 이렇게 모든 설거지를 안 하고 쌓아놓잖아요. 그러면은 남자들이 설거지를 그 하지 않으면은 동사무소 가시면은 그 증이 나올 거예요. 증. 예, 예.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그 증이 안 나오기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음식을 서로 만들어서 먹는 법을 이렇게 터득해야 돼요.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 큰 차 좋아하고 큰 집 좋아하고 그래요. 캠핑가도 큰 캠핑가 좋은데 저는 이렇게 7인승이 좋더라고요. 7인승. 마음껏 여기서 글도 쓰고. 저는 작년에는 그 백운산에 가서 태풍도 한 3번 정도 맞아가면서 거기서 노래도 부르고 뭐 여러 가지 뭐 별걸 다 합니다. 책도 한 권 썼지요. 조조 박사의 인생은 짬뽕이다. 그래서 오늘 밥을 이제 해 먹어야 되는데 다음에는 제가 이런 그 모든 만든 과정을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의 채소는 있잖아요. 살짝 데쳐서 삶아서 쌈장, 참기름, 깨, 마늘, 그다음에 참기름도 좀 넣고 매실 넣으면은 아주 맛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색깔을 좀 내야 되겠다 할 때는 쌈장 안 하고 소금으로 간을 해도 괜찮겠죠? 본인이 먹을 때는 쌈장이면은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이렇게 호박이나 고구마순, 뭐 청각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식초에다가 이렇게 삶아서 마늘, 깨, 설탕 조금 넣으면 좋아요. 갈치는 그냥 튀기면 안 되죠. 굵은 소금을 넣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청각은 잘 삶아야 되고 여러분 21세기는 유목민이시다. 유목민.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옮겨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 아주머니들이 문제죠. 막 큰 차, 큰 집. 제가 살다 보니까 20평이 좋은 것 같아요. 20평이. 물 먹을 때도 그냥 금방 가서 먹고. 예, 32평, 45평, 50평 이런 것은 물 먹으러 갈 때도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오늘은 강원도 고성에서 이렇게 제 1회 전국 비치 그 태크볼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명파 해수장에 왔는데요. 이 음식을 오늘 또 부족한 건 만들어서 저녁에 먹어야 되겠어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항상 저한테 전화 주시고 남자 여자 하는 일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이렇게 맑은 공기 마셔 가면서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유목민 생활입니다. 유목민. 그래서 음식 만들어서 이렇게 드시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를 한번 음식 만드는 법은 다음에 올리고 오늘 제가 이게 먹을 것은 이렇게 올려놨어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